자. 야, 고마워. 설명서 보고 녹음하면 돼. 에휴, 귀여워. 또 애 취급이다. 그럼 네가 애지 어른이야? 야, 아. 네. 아빠. 이제 오냐? 힘들지? 아니요. 짠. 나한테 준 선물이야? 엄마한테 선물하세요. 엄마가 좋아할까?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이 인형은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을 녹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멋진 말을 녹음하세요. 사랑의 메시지 같은 거요. 아셨죠? 안녕히 주무세요. 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언제 들어왔어? 저희들은 일찍 들어왔어요. 우영이한테 쫓겨났어요. 병원에서도 공부하고 싶어서 지수 빨리 데려가라잖아요. 아니, 너도 병원에 갔었냐? 아이, 그럼요. 매제될 사람인데 어떻게 안 가봐요. 그래, 이 정원 자꾸 주고받아야 커지는 거야. 잘했어. 작은 할머니 생신 파티는 잘하셨어요? 아주 성대했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드렸다. 할머님이 그게 뭔지는 아세요? 아이고, 놀라셨으면 되는 거지. 들어들 가.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재호라. 네, 잘 주무세요. 잘 자라. 오빠도. 가자. 아, 우리 지용이가 이 사람의 도리가 뭔지 알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유, 제 덕분은요. 지용이가 원래 아버지하고 동생한테 각별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무영이한테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동생을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마워요. 아버지나 동생한테 더 마음을 쓰는 것으로 엄마 없는 상실감을 메우려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미나 엄마하고 미나한테 끔찍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지용이도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용이한테도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해 주세요. 미나 엄마가 선생님이 지수를 더 이뻐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난 그냥 딸이라 좀 더 표현한 것뿐인데. 아들이라고 대범하게 대해주는 거는 차별이라고요.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먼저 씻으세요. 그래요. 자. 내리지 말고 그냥 가. 그래, 늦었다. 그냥 가라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님, 어머님. 들어가세요, 엄마. 너도 마음먹으니까 이렇게 잘하잖아. 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잘하긴 하는데 아직 멀었어. 어머니 마음에 들기 참 어렵네요. 나 까다로운 사람인 거 이제 알았어? 더 노력할게요. 엄마, 은주 말하는 거 이뻐졌죠? 요즘 은주 보면서 제가 놀란다니까요. 팔불출이 따로 없대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팔불출이 편한 거다. 아유, 그럼요. 어서 가. 예. 네, 갈게요. 가세요. 네. 네. 들어갑시다. 범벌이 명주한테 면목이 없네요. 말을 안 해도 명주도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 하지 맙시다. 이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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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이냐, 웬일이냐. 어? 자. 아니, 이게 웬 거예요? 웬 거라니?
자네 생일 선물로 준비해둔 거야. 아니, 제가 이거 받아도 돼요? 자네 주려고 해둔 거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명주하고 재부는 다르셨나 봐요? 우리 내려주고 곧바로 갔어. 예, 애미야. 어떠냐? 자, 형님이 주신 선물이다. 엄마 옷 갖고 싶다고 하셨더니 잘 됐네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아주 이번 생일에 아주 복 터졌다. 응? 아이고. 아이고, 어디 봐. 아이고. 아이고. 형님, 나만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거예요? 자네는 그럴 자격 있어. 형님은 칠순인데도 미역국도 모두 다 드셨는데. 미역국이야 우리 집에서 먹었지. 애미야, 형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어? 살아계시는 동안 후회 없이 잘해드려야 한다.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에휴, 나도 참 물색 없는 사람이다. 아, 예순이놈 뚫은 자식들이 끓여주는 미역국 먹어봤으면서 어쩌다 한번 잊어버렸다고 그냥 심통을 있는 대로 부릴 건 뭐냐. 형님, 불낯이 없네요. 심통, 무슨 심통을 부렸다고 그래. 형님이 오늘 날 식당으로 불러내지 않았으면 조용히 넘어갔겠어요? 애들이 아침에 잊어버린 덕분에 더 근사한 생일 파티 했다 그렇게 생각해. 그럼 액땜했네요. 선물도 왕창 받고. 아이고. 아이고. 상현씨, 나 상현씨하고 결혼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그걸 이제 알았어? 어머니 말이야, 표현은 안 하셔도 날 많이 아끼시는 게 느껴져. 표현에 절대 인색하신 분 아니야. 은주 씨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정말 이뻐해 주실 거야. 두고 보라고. 전에도 분명히 날 배려해 주셨을 텐데 그때 왜 못 느꼈을까? 은주 씨가 가족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 아닐까? 그래. 상현 씨하고 결혼 안 했으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야. 이제 은주 씨는 틀림없이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먹을 만큼만 덜어놔. 왜?